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9월이 시작된다라는 게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8월은 정말이지 한 달 내내 참 다이나믹하게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 일정은 연준의 하계 휴양 세미나인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예정돼 있고 과연 어떤 멘트를 날려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인상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을지, 미국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 건지, 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는 건지, 또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멘트가 나와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준금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꽤나 복잡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중국의 상황, 정말 이대로 중국의 시대는 제대로 원탑을 찍어보기 전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 참 여러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서방 미디어들을 중심으로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붐, 중국의 성장 시대 이제 끝났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위기를 놓고 중국의 붐은 끝났다, 이렇게 단언해버렸습니다. 경제의 핵심 축이 뽑힐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좀 해보자, 이런 스탠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급락이 과연 끝인가, 아니면 아직 한 방 더 남아있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시세 흐름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근거로 따져보면 2만 달러까지 추가 폭락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갑갑한 상황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 신청서 문구가 꽤나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소 말장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어버렸고 동시에 다소 SEC의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은 기사들, 다시 말해서 리플 진영에 유리한 뉘앙스를 담은 기사들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SEC가 XRP를 비증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면서 말 그대로 논란거리가 됐고 그래서 주말 내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면 되는 건지, 그 실체가 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서 회원분들 사이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외 거주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회원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멤버십 라이브 영상의 경우에는 라이브 진행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요약본 영상을 전체 공개로 한시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왜 하루 이틀 뒤에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료 컨텐츠이고 원래는 전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지금도 한시적으로만 전체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임원급 이상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평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 채널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대 관심 인물로 자리하게 된 한 주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때문인데 지난해 잭슨홀 미팅 스피치를 통해서 시장을 완전 개박살 냈던 공포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잭슨홀 미팅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과연 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고금리 장기화는 진짜 불가피한 건지,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쯤 가능한 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잭슨홀 쇼크가 될지 잭슨홀 서프라이즈가 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망은 늘상 그랬듯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근거로 작년 수준의 쇼크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7월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기대보다는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스피치에서 추가적인 긴축 필요성에 방점이 찍힐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도 금리 이슈인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여러 기준금리 체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논의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1960년대 이후 국제 조달 시장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왔던 런던 은행들 사이의 금리, 이른바 리보 금리가 올해 6월 말부터 완전 퇴출됐습니다.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 그런 결과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리보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제안으로 등장하게 된 단기 금리가 SOFR, 이 담보부 조달 금리인데, 이 산출 방식은 리보와 비슷하지만 무담보인 리보와 달리 담보부 금리라는 점, 이길물 확정 금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최소 8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5억 달러 미만의 리보와 비교하면 조작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점이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이것 말고도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도 시스템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 새로운 금리 시스템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꽤나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의 가격이자 이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를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데 뭔가 기대감보다는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 역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로젠블라트 증권이 워낙 급격한 가격 전망을 내놔서 여기저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이미 200% 시세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80% 넘게 올라서 800달러까지 다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면 GPU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이 분야에서 업계 탑은 엔비디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AI 이슈가 이번에 엄청 빡세게 더해진 것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골로 갈 일만 남았다라는 전망들이 글로벌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동산 위기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단 뭐 여기든 저기든 어디나 그렇듯 일단 돈을 풀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건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유동성 확대 카드를 우선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에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대출을 늘려야 하고 대형 국유은행들은 계속해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역시나 상당히 아주 많이 공산당스러운데 이런 주문까지 나온 걸 보면 중국의 기준금리 역시 인하될 거라는 점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서방 미디어들은 중국의 이런 상황을 놓고 아주 신이 나라 떠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패배했다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인프라 투자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국의 붐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데 중국의 아파트 5분의 1이 지금 비어있고 이게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억 채 정도 빈 집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었는데 서남대학의 자료를 근거로 1억 3천만 채 이렇게 숫자를 못 박았습니다. 저도 1억 3천만 채라는 숫자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장난 없는 게 여의도 면적의 아파트 단지가 빈 집인데 그 옆 동네에다가 비슷한 규모로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는 곳, 그렇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다소 아주 많이 인위적으로 돈을 돌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 이런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헝다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컨트리가든은 디폴트 위기, 최대 규모 금융기업인 중지그룹까지 위기가 점염되고 있는 상황. 사실 그냥 담백하게 표현을 해도 이건 정말 개판 5분 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갈등은 앞으로의 중국 상황에 있어서도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 아담 투즈는 우린 지금 경제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중국의 경제 전환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 니케이의 전망대로 정말 이러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중국이 재현하게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결혼 기피 현상, 출산율 저하의 고령화, 그렇게 노동력 감소, 청년 실업률 급증 장기화, 어딜 봐도 정상적이거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 우리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이런 비슷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 이래저래 참 어려운 전환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고 다시금 3만 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2만 달러 터치하면서 다시금 지옥문 구경 한번 하고 오게 되는 것인가?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3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져서 49% 아래로 하락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최근 며칠 동안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회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상승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8,309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하락하면 다시 24,800달러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도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의 하락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 록 긴스버그의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수준에서 20% 정도 더 빠져서 2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추세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밀려난 뒤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가격 전망은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비트코인은 24,750달러와 25,000달러 사이에서 지지선을 구축하게 될 건데 이건 데드캣 바운스가 될 것이고 이후에 2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트 스톡튼의 경우에도 다음 지지선을 25,200달러로 제시하며 이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 2만 600달러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양반의 경우에는 평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나름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도 많아서 괜히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알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200일 단순이동 평균을 아래로 뚫어낼 경우에 실현 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곤 했는데 지금 현재 실현 가격은 2만 350달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차하면 2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RSI를 기록하는 동시에 1년 동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다가 지지 라인으로 전환된 구간에 도달을 했다. RSI가 30 미만일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후에 28%에서 60% 수준 반등을 했다. 지금 약세로 바라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7년 강세 직전 상황과 2021년 강세 직전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엄청 아주 많이 무척 흡사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 삼각 패턴을 잘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감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 펼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 신청서에 담긴 문구가 확대 해석되면서 SEC가 XRP를 비증권으로 인정했다 이런 해석들이 더해지며 일시적으로 시세 반등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0.53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 이대로 반등을 이어가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지금 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가 과매도 영역에 있고 RSI가 상승으로 바뀌어서 곧 웨이브 추세가 녹색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으로 $0.5286와 $0.3917, 저항라인으로는 $0.6649와 $0.9309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강세론자조차 기술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0.39대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XRP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 바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토요일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당시 SEC가 표현한 문구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디지털 자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항소 의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SEC가 XRP를 비증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SEC는 리플 사건과 테라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투자 계약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점을 밝히면서 이런 주장은 가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투자 계약 대상은 단순히 코딩에 불과하고 이거 자체를 증권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대상이 반드시 증권이어야 한다라고 우린 주장한 적이 없다. 투자 계약의 대상 역시 증권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이 새끼들이 이거 말을 좀 많이 꽈놔서 읽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레까지도 확대 해석을 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코딩이 됐던 뭐가 됐던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를 했다라면 매매를 했다라면 그 행위 자체가 투자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SEC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브로드하게 봤을 때 SEC가 디지털 자산 그 자체를 그 자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증권이라고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라 형태와 상관없이 매매를 했다라면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매매를 했다라면 그건 증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게 장난 같은 뉘앙스도 풍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SEC 이것들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미친 새끼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